진짜 좋네요. 여기다가 집중은 좋아요. 네. 집터 딱. 네. 집터에 집터. 네. 두루미님 죄송합니다. 조회수에 눈이 멀어가지고 쉬고 계시는데 방해를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네. 노동 네. 노동 면사무소가 이걸 찍고 있습니다. 네, 노동 면사무소. 네, 노동 면사무소. 네. 네. 이게 관공서 정부 돈 받아 가지고 네. 관공서만 좋게 짓고. 관공서는 아주 의리 반짝. 네. 의리 반짝. 아주 네. 참말로. 내가 강곡 초등학교였거든요. 네. 폐교. 네, 폐교였는데 여기를 네. 갖다가 이제 관공서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네. 면사무소. 면사무소. 노동 면사무소가 지금 면사무소 이렇게 크게 지을 게 아니거든요. 인구는 네. 없는데. 인구도 없는데. 네. 네. 인구가 지금 천 명도 안 천 명도 안 돼요. 면사무소인데. 면소재지인데. 면소재지인데 네. 지금 뭐 유권자가 1,100명인가밖에 안 된다니까. 네. 유권자 빼면 이제 애들도 없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 수가 그 수죠. 애들은 없어요. 예, 애들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소만 여기다 놔두고 예. 뭐 유령 군민이라 그러죠. 예. 사는 데는 또 강주소 많이 살아버려요. 아, 예. 예, 주소만 여기다 놔두고. 왜 근데 주소를 여기다 놔두고 그래야 안 돼요? 이제 예. 공무원들이 예. 여기다 주소를 놔둬야지만이 예. 또, 좀 혜택이 있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때 사람들 다 강주. 예. 여기도 교육 때문에. 예. 교육 때문에, 근데 막 강주나, 순천. 에. 자식들하고, 그러니까는 엄마만 이제 강주에서 살고. 그렇죠. 그,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자기 혼자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돈은 여기서 돈은 공무원들이 돈은 벌어갖고. 다 강주나 순천에서 써버려요. 그러니까는 상권이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 벌었으면 여기서 네. 살아야지.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요. 네. 참. 여기 가면은 또 옛날 조광조, 네. 조선시대 때 뭐죠 임금님 네. 세자를 갖췄다는 이야기예요. 아 예. 조광조. 조광조 선생님. 아 옛날에. 지금 문이 닫혔네 다. 예. 네. 여기가 여기는 뭐 안 네. 새로 지었어요 그 박물관. 예, 예, 박물관. 예. 이렇게 낭비하는 돈이 엄청 많다니까 지금. 예, 맞아요. 허경영 그러니까 다 저 돈이 예. 저 저기 받아갖고도 예. 돈이에요. 그래요. 저 받으면 이제 공무원들 뇌물 받고, 예. 예, 건설업자들 다 먹고 살라고. 예, 저런 돈들을 갖다가 허경영 총리가 아껴가지고 150만씩 준다는 거예요. 150만씩? 네. 국민들한테? 네. 20세 이상. 그렇죠. 네. 아니, 저걸 지어가지고 뭐 할 거냐 말이야. 저 관리비도 얼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저게. 지어놓고. 누가 저걸 보러 와요, 저거를. 그리고 흉물대학으로 네. 저런 돈이 어마어마해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이제 관광지화 시켜야지. 네. 와서 이제. 근데 누가 저걸 본다고 관광하라고 저걸 보러. 그럴게요. 아이고, 지금, 돈 있으면은, 그, 베트남이고, 그, 국영관에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저런 거 보른다고 여기까지 와요, 관광지를. 아, 이제, 예, 예. 그런 게 말이죠. 예. 근데 박물관도 지어야 돼요. 우리 역사를 알아야지. 아이고, 예, 진짜로. 제가 뭐냐, 그, 지으려 그러면은, 하다못해 보성 읍내 한가운데 지어놔도 누가 갈까 말까인데. 그렇게 이제 크게 잘 지어야죠. 예. 와, 이 소나무 다, 그, 이제 예. 하순에서 왔어요. 하순에서요? 엊그저께 심었어요. 네. 임대해가지고. 네. 하순 사람이요. 그 이제 뭐 한다고 심었어요? 한재에서 일이 네. 여기다가 요 땅을 임대해갖고 여기다 심어놓고 네. 이제 나중에 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요. 3, 4년 있다가. 네. 아까 그 뭐냐 거기 태양광 했을 때 네. 판가 네. 똑같아요. 거기서도 지금 소나무를 갖다가 옮기는 이유가 그러죠. 그걸 이제 팔기 위해서 다른 데서 옮겼다가 네. 이제 또 네. 판매처가 생기면 네. 이제 팔라고 이제 갖다 놓고 네. 요즘 돈 벌기가 쉬워요. 돈 벌라 그러면은. 그렇죠. 요령만 알면은. 그렇지. 방법만 알면. 예, 방법 알고, 또 이제, 관공서 그 사람들 잘 알고, 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야 돼요. 술 마셔가지고. 그렇지. 뇌물, 눈 사람 갖고 예. 또 양주 사야 되지. 예. 또 아가씨 붙여줘야 돼. 예, 수시로 또 선물도 줘야,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또 돈 줘야 되지. 돈 주고. 돈 안 주면 안 돼. 예. 그러면은 이제,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요. 네.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게 당장이야 돈이 호주머니에 들어오니까는 돈을 버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사는 삶이 나중에 들면 되면은 나이 들면은 병마로 찾아와가지고 그
그 벌어놓은 돈을 다시 병원비로 다 써버린다니까요? 그러죠. 지, 아니면은, 처자식들, 처자식들이 다 돈 다 쓰고, 지는 업은 업이란 업은, 악업은 악업을 다 짓고, 좋은 일은, 뭐, 처자식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자식들. 그렇지. 예. 저거 산도 지금, 예. 장강 가려고. 아니, 예. 뭐 하려고 모르는데, 예. 저거 어디 사장이냐? 예. 모아건설인가? 네. 그 회장이 산 산이야. 이때를 어마어마하게 사버렸어. 아. 그래갖고 지금 다, 지금 뭐 하려고 한가 모르겠어요. 한 몇십 평, 몇십 년 방평 샀겠네. 그쪽에 지금. 에. 그래갖고 사가지고 나무는 또 소나무 싹 존놈 파갖고 그 앞에다 지금 조경해놨어. 아, 거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거기서 갈까요? 네. 여기가 명봉역이에요, 명봉. 에. 아, 명봉역 근처? 아, 아. 여기가 에. 명봉역. 예. 옛날에, 나 제가 여기서 중학교 때, 여기 기차로 통하겠어요. 그렇죠. 보성중학교 다닐 때. 예. 여기가 요 오래된 요 역입니다. 예, 여기가 거의 폐교됐죠, 뭐냐. 그, 없어요, 지금. 천봉사, 요 절 있네. 예, 절도 있고요. 여기 순례랑 한번 천봉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요? 네. 남자 한 분 있다가든. 그냥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심심한데. 왔으니까 언제 언제 가볼지 모르니까. 나 한 번 남자. 그러니까요. 명봉역 영화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으니까는 명봉역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어져 가지고 폐교. 여기죠, 폐교. 폐교. 예. 예, 승무원도 없고, 그냥. 영무원. 예, 영무원 이런 거 없고. 무인. 예. 하루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다녀요. 예. 여기는 손님 있으면은 정차하고 손님 없으면 정차는 안 해요. 아, 정차는 다 해요. 예. 옛날 카메라 전시해놨네. 약간 이제 여기를 구경을 하고 카메라 다 있어. 조성역, 벌교역. 야, 역마다 예민한데. 옛날에 노인네들 기차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봉황 소리. 아, 여기 저거 명봉. 네. 명봉하고 봉동. 네. 봉동 봉화 마을이 있어요. 네. 봉동이, 네. 그, 봉화가 저기고, 네. 순놈이고, 네. 봉화 마을이, 네. 그 다음에 봉동이 암놈, 아, 암놈 네. 봉화이 살았대요. 네. 그래서 봉화, 네. 봉동 그래요. 네. 봉동. 아, 그렇군요. 네, 봉화. 아, 여기 사셨으니까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네요. 또 뭐 말씀하실 것도 있나요? 아시는 거? 야. 우리 저 네. 마을 어르신들이 와서 찍었구만. 네, 마을 어르신들. 어미 돌아가신 분도 많으. 그렇죠. 다 이제 뭐 세월이. 예, 네, 다 나이 드셔갖고. 언제 찍었다는 날짜 남네. 예. 명봉역 정착이. 이거 찍어놓은 게 좋네. 예. 네. 야, 아, 눈 올 때. 기차가 들어온 모습. 네. 야, 저 이강률. 네. 집배원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노동 출신이에요. 네. 시인이에요, 시인. 네. 지금 집배원 하시면서, 네. 엄청 시를 잘 지어요. 네. 추억의 명봉역. 네. 딱 시로 적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 볼만하네, 이거 진짜. 네. 눈 왔을 때. 네, 눈 왔을 때. 아, 멋지다. 네. 갑도. 네. 이 벚나무가 네. 진짜 오래됐어요. 진짜 그러네. 벚나무군요. 네. 네, 벚꽃나무. 아, 벚꽃나무. 옛날에. 네. 한 몇 년 됐을까요? 이것이 내가 지금. 아, 항아리 좋다. 100년? 네. 신일 포기. 70년, 80년 됐다. 70, 80년. 와, 오래됐네. 여기가 드라마 촬영지였군요. 네, 유명해요. 네. 뭔지 너랑 거 이쁘네. 뭔나무까? 그러니까 뭐지? 저거? 뭔지 모르겠네. 그게? 네. 아, 이쁘구만. 네. 이게 명봉역 앞에 천봉사. 천봉사. 명봉역 앞에 천봉사. 절입니다, 절. 예. 기증 받아가지고. 김경수. 예.
사업대감 아. 세존. 천봉사. 아, 이름 올려놨구나. 예, 아니, 괜히, 예, 뭐냐, 예. 돈, 한 거지, 돈 내고. 예. 예제로. 380대가 예제로. 기도하자. 아, 천봉사인데. 어우, 돈도. 뭐, 법당이라고 어디 뭐 적혀있고 그러지도 않네. 그렇군. 뭐, 겨울이라 뭐 어디 갔나? 기도지네, 기도지. 여기, 여기가 야외 중갑니다. 아니, 문 닫아졌어. 문 밥이네. 응, 대박. 대박입니다. 응. 여기 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 아, 손님 한 분, 여기 계셔. 응. 한 분, 한 분. 응. 왜, 뭐, 여기. 봐봐요, 뚜껑이. 천봉사.